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이강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패스를 주고받고 슛과 달리기까지 하면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의 황선홍호 합류 시점을 내일 축구협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